자궁근종 수술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크기가 6-7cm 이상이거나 진행속도가 빠르거나 불임의 원인이 될 경우입니다. 수술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. 첫 번째 개복수술은 자궁병변까지 제거가 가능하지만 자궁벽과 배에 흉터가 남을 수 있고 입원 기간이 깁니다. 두 번째 복강경 수술은 상처가 작고 수술 회복이 빠르며 근종 위치에 따라 수술을 여러 부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자궁 내시경 수술은 크기가 3cm 이내의 근종이 자궁 내막에 50% 이상 돌출된 근측내 근종이나 점막과 근종일 경우에 적용되며 수술 중 자궁 천공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자궁 적출 수술은 근종이 크고 다발성이며 임신 계획이 없을 경우 악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진행됩니다.